네, 김신혜 씬스틸러. 월요일에는 국민밥솥을 이제 김신혜 씨가 단독으로 진행하고, 씬스틸러는 뭐 계속해서 저하고 이제 거는데, 오늘은 아이콘스 악역을 갑니다. 네, 악역을. 악역입니다. 이번 주도 악역들이 너무너무 많았는데요. 정말, 제목은 대한민국 세균, 이름 세균 하면 떠오르는 사람 있죠? 정세균? 정세균도 나오겠죠? 예. 세균 감염과. 세균은 아예 정세균 총리는 네. 아예 그냥 이름이 세균인데. 근데 또막 세균을 얘기하더라고요. 좀 이따 그것도 말씀드릴게요. 예. 예. 세균 감염과 악의 전염병의 대역죄인들. 이 사람들이 대역죄인데. 이 악이 전염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자기 혼자 앉고 떨어져서 본인 혼자 아프면 될 텐데, 이, 대역죄인들. 네, 대역죄인들은 다뤄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예. 자. 네. 이거 짜잔. 번호입니까? 4위입니까? 네, 4위. 파위예요. 4위 예. 누굽니까? 네. KBS, MBC와 추미애. 추미애. 왜 이렇게 제목을 지었냐면, 우리 철이와 미애라고 있었잖아요. 네. 우어, 우어, 이런 노래 있었거든요. 네. 철이와 미애, 이것처럼 KBS, MBC와 추미애. 추미애. 아니, 뭐, 공작을 이 추미애가 언제 이렇게 공작소 이런 거 잘했나 원래 봐요. 그쪽이 좌파가 공작이 아, 강합니다. 네. 근데 지금 여러 가지 있겠지만, 요번 주에 이제 씬스틸이 된 것은, 일단 추미애 같은 경우는 지금 네. 탄핵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하나씩 기사를 또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MBC, KBS는, 네, 제가 아직. 자기 탄핵 소추안 발의 네. 소식이 나오니까 웃었대는데. 네, 웃더라고요. 웃으면서 또 뭐냐면 윤석열 진짜 그 미치겠다. 아내가 하는 그 기업 그거를 이렇게 핸드폰을 가로로 해놓고 네. 기자들 찍으라고. 아주 아주 그런 타고, 아유, 공작에는 공작 대가들이에요, 선수예요. 선수. 누구 여자입니까? 김대중의 여자잖아요. 네, 그래. 김대중, 박지원, 추미애. 아우, 그냥 공작의 선수들이에요. 선수들. 기가 막힌데, 본인 지금 통합당하고 국민의당이 합쳐서, 어쨌든 야당들이 그 공공의 적인 추미애가 생겼기 때문에 탄핵안 탄핵안을 어쨌든 제출했습니다. 제출했습니다. 근데 네. 거기에 웃고 막 그러고 있어요. 근데 돼야 되겠죠. 예, 네, 당연히 돼야 되고요. 이 사람이 법무부 장관입니까, 진짜. 근데 그런 추미애가 전부터 검언유착 하면서 뭐 검은유착도 아니고 전에 일요 서울 그 최우민 기자, 젊은 기자부터 해가지고 뭐 검언 계속 했잖아요. 왜냐면 항상 저 좌파의 모든 공작을 이 고수들은요, 사기를 칠때탁 이렇게 물밑 작업하고 탁 하거든요. 계좌 받는 날, 돈 받는 날, 딱 사기 딱 하는 날까지는 다 잠자코 있어요, 자기네들의 전략을. 근데 이 추미애 누굽니까? 항상 이 사람 때문에 그들이 밝혀져요. 드루킹도 추미애가 이거 분명히 저쪽 진영의 1위라고 했는데, 김경수부터 허더덕 허더덕 하면서 그만큼 제 생각에는 추미애는 그쪽에서 핵도 아닙니다. 그쪽에서 뭐라 그래, 겉절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냥 아니, 겉절이 맛있는 건데, 겉절이 맛있는 겉절이 무시하지 마십시오. 겉절이 무시하면 안 겉절이 됩니다. 명예훼손입니다. 아, 명예훼손입니다. 그러면 겉절이. 겉도는 사람일 확률이 높은데, 이번에도 MBC, KBS 이 사건이 터지기 한 2주 전부터 계속 검언유착 네, 했어요. 군부를 뗐죠. 네, 그래서 추미애가 워딩 작업을 하면 좀전 이상하더라고요. 뭐야, 또왜 갑자기 검언유착이야? 뭘또 기획하고 있구만? 기획의 냄새가 폴폴 났는데, 역시나 기획이 있었고, 채널A 이동재 네. 기자랑 한동훈 누굽니까? 윤석열 치기 작전에 들어간 거예요, 근데 추미애는. 잘못 네, 건드렸더라고. 잘못 건드렸어요. 그리고 그거에 KBS, MBC는 누굽니까? 친문 매체예요, 친문 당연하죠. 매체. 예, 완전 이제는 갖다 대놓고. 드러내놓고. 최승호가 누굽니까? 근데 최승호가 이것들 봐라 할 정도면 썩을 대로 썩은 네. 거예요. 네, 근데 이 KBS 오보가 돼가지고 9시 뉴스에서 죄송합니다 사과했더라고요. 사과했죠. 근데 MBC 추가 보도 있었고요. 오늘은 이제 그 내용 전문이 나온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전문 나온 것 같은데요. 좀 보면은, 전문이 나온 것들을 보여드릴게요. 그 다음에 이제 전문이 여러 매체에서 나왔는데, 네, MBC가 이동재 전 기자의, 이제 전 기자가 됐나 봐요. 잘렸나 봐요, 잘렸어요. 그제. 예. 그래서 취재의 목적과 방법을 설명하자 한동훈 검사장이 그런 것은 해볼 만하다라고 말해. 이러면서 이제 좀쭉 크게 해서, 나오는데요. 좀 크게 네. 해서. 좀 내용을 보면요. 네. 네. 네.
저희가 이제 전문 뭐 다는 못 읽어드리겠지만 네. 전문 내용을 좀 중요한 부분만 네, 소개해 말씀드릴게요. 주시오. 그래서 우선 이전 기자와 한동훈 검사장 사이에 공모 정황으로 보도한 한 검사장의 그런 것은 해볼 만하다. 이 표현은 사실관계가 이제 틀렸다고 지적을 했는데요. 네, 네 이게 낫겠네요. 녹취록에 따르면 이전 기자는 신라젠 누굽니까? 떠오르시는 분 있죠. 떠오르는 유시민. 지금 유시민 그 촉새가 입을 제가 볼 땐 테이프로 잡아서 막아놓은 것 같아요. 한 여섯 번 막았어요. 여기 막아도 막아도 여니까 지금 본인 하고 싶은 말도 많고 근데 신라젠 하면 벌써 이제 유시민의 그 브랜딩이 됐어요. 그렇죠. 네, VIK 신라젠 이 사모펀드 네. 거기에 사이에 낀 게 조국. 예. 이미 이 뗄래야 뗄 수 없는 뗄래야 뗄 수 없는 이 예. 이철 이제 국민 모두가 알고 12년형을 받은 이 사람들 신라젠 수사에서 유명인이 나오지 않겠냐라고 말하면서 유시민 예. 결국 유명인 나왔어요. 나왔습니다. 아유, 유시민. 자 네. 한동훈 검사장은 관심 없다고 말했고요. 그러면서 예. 이전 기자가 후배 기자에게 유시민 사실 저 이동재 기자는 이번에 잘못한 부분은 뭐냐면 계속 이 유시민을 빨리 잡아가지고 더 특종을 만들고 싶었던 이제 과욕이 있었던 약간 거예요. 약간 급했죠. 네, 급한 그냥. 거죠. 그거 하나는 어떤 이런 실수에 네. 나온 거지만 이걸 통해서 오히려 뒤에 언론과 이성윤 저쪽 추미애 공작이 지금 밝혀지게 됐다. 오히려 반대로 말하면 아이러니하게 그쪽이 공격하는 팀이 네. 수세에 몰렸어요. 네. 그러니까 그 오히려 이 기자가 밝혀진 게 된 오히려 그렇게 됐어요. 왜냐면 순진한 기자였기 때문에 네. 그리고 제보자 K라고 그 전부터. 네. 정말 아주 오래전 6개월 넘게 전부터 그 네. 김어준이 띄웠거든요. 네. 빡빡머리. 근데 이 사람이 실제 승려래요. 근데 제가 영화 저는 영등위에서 영화 등급 매기는 일을 네. 하루에 영화 3편씩 봤거든요. 2편 네. 3편. 근데 이 승려 말투 이제 이 뭐 용의자 제보자 본인은 제보자 X라고 네. 하지만 이 사람이 저는 승려 출신의 이제 이름도 공개가 되긴 했어요. 네. 근데 그 사람이 지금 흘린 정보거든요. 네. 그 사람이 제보의 기획자예요. 네. MBC하고도. 그리고 그 뒤엔 김어준이 있습니다. 네. 근데 이 승려가 저는 이건 개인 유추인데요. 조폭하고 승려가 상당히 가깝거든요. 원래 옛날에 그래서 그런 얘기가 영화도 있어요. 많잖아요. 영화도 있는데 네네. 옛날에 조폭들이 그 수배 당하잖아요. 네, 숨으러 가잖아요. 그러면 숨으러 가가지고 네. 거기서 머리 깎고 그러니까 그런 예가 많았대. 네, 그 냄새가 펄펄 나는 네. 그런 사람이 이제 제 개인적인 유추입니다. 제보자 K 나중에 거기 재밌는 얘기들 또 있는데 그래서 그 사람과 관련된 이런 이야기고요. 그러면서 이제 한 검사장은 그건 해볼만하지. 어차피 유시민도 VIK 강연료 지가 불었잖아. 네. 나올 것 같으니까. 근데 네. 요 대목에서 그 승려의 이미지가 조폭 이랬는 건 아닙니다. 그건 아닙니다. 아니, 네. 옛날에 네. 일부 그런 사건이 있었고요. 아니, 영화도 나왔다는 네, 거지. 제보자의 승려를 비판한 게 아니고요. 그렇지. 네 전혀 아니다. 승려 대부분은 네. 또 그 뭐 종교 네. 성직자들이 정말 그렇게 네, 그런 분 아닌 분이 90%죠. 근데 이 제보자 X의 말투와 그 머리 깎은 모양새와 여러 가지 형세와 네. 지금 이런 공작을 한 그런 느낌을 저는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유시민과 VIK 강연료 예전에 드루킹 때 노회찬 또 생각나지 않으십니까? 네. 이런 것들이 이제 특종이 가능하다 이제 봤던 부분이 있고요. 이전 기자 측은 신라젠 취재팀에서 막내 기자 한 명을 유시민 관련 의혹을 투입하겠다는 이런 말에 그런 것은 이미 언론에 제기되는 의혹이기 때문에 해볼만하다 말한 것을 MBC가 마치 범죄 공모인 것처럼 보도한 것은 왜곡 보도다. 그러니까 그런 건 해볼만하지 이런 거죠. 박사님 제가 지금 이런 거 한번 취재하고 있는데 그렇게 해봐도 될까요? 그거 한번 좀 해보면 근데 이거 공모했다는 거예요. 그게 뭐 지금 그게 무슨 공모야? 그러니까 묶으려고 치면 오만 것을 갖고 묶는 겁니다. 근데 그러니까. 그 전문이 공개될 줄은 몰랐겠죠. 예, 전문이 일단 공개됐고요. 되치기 당한 겁니다. 네. 제대로 KBS가 네. 제대로 당한 그래서 거예요. 그래서 지금 KBS, MBC 아주 엠빙신이라고 그러잖아요. 제대로 당했어요. 엠빙신 됐습니다. 그래서 20여 분의 대화 중에 신라젠 관련 대화는 20%에 불과하고 녹취록 전체 취지를 보면 그 이전 대표를 협박 또는 압박해서 유 이사장의 범죄 정보를 얻으려 한다. 이런 불법적 내용을 상의하는 공모가 아니다. 이것을 강조했고요. 네, 이제 녹취록이 나오는데요. 네. 네, 녹취록 전문이네요. 설명을 좀 드릴게요. 그래서
그 MBC 녹취록 관련 보도는 왜곡 편향되었으며 녹취록 부분 공개가 오해를 일으킬 만한 소지가 있는 점을 감안하여 전체 녹취록을 편집 없이 그대로 공개합니다. 네. 이렇게 이제 공개했는데 우리 항상 역할극 네. 한번 우리 박사님이 한동훈 검사장을 좀 해주시고 저희는 역할극이 들어갑니다. 예, 예. 이동재 기자를 제가 하겠습니다. 예. 갔다 와라 해서 기왕 가는 거 좀 일찍 가서 그 머리 얘기를 미리 얘기를 하지. 회사가 또 오늘 저기 내일 하루살이 회사라서 그런데 뭐 여기는 그냥 루틴한 그걸 해서 윤 총장 아무 말도 안 할 걸. 우리가 뭐 에이 땡땡야 아무거나 막 던지고 아니 저희는 그냥 던지고 예 저희는 그냥 바람이나 쐬러 왔어요. 아니, 저희도 사실 소시민으로 검사장님 아휴 오늘 아침에 보니까 조선일보도 보니까 뭐 막 이렇게 아니 그럼 뭐 안 한다고 거절하지 그러면 하겠다고 정신 나간 사람이 어디 있어. 아유 그걸 뭘 전화까지 걸어가지고 그렇게 또 아니 그러려면 미리 얘기를 해야지 밖에다가 다 질러놓고 나서 무슨 항상 이런 식이죠 보면 아니 그 그래 놓고 나서 전화했다고 자기가 한 거잖아 그건 말이 안 되지. 그렇죠. 다들 그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총장님 오셔가지고 그런 얘기도 하실지 아니면 뭐 그런 얘기까지는 안 하시겠지만 심지어 한겨레까지 해줬다는데 뭘 그래. 그런데 수사 기소 검사 분리 이건 진짜 어떻게 그런 생각을 끄집어내는지 딱 하나지 무조건 수사를 맡겠다 권력 수사를 맡겠다 그런 일념밖에 없어서 그렇지. 그리고 문제는 공부 좀 하라고 그래. 매번 틀리고 지금까지 맞는 말을 한 적이 한 번도 없잖아. 후배 기자 법무부 법무관들이 엄청 고생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거 자료 찾는다고. 아니 질러놓고 찾으면 어떻게 해. 아니, 질러놓고 미국 것 찾아라 일본 것 찾아라. 아 거기다가 미국에 할 얘기야? 명을 거역했다고? 추미애 얘기입니다. 네. 아니 일개 장관이 헌법상 국민의 알 권리를 보삽질하고 앉아있어. 국민의 알 권리가 나중에 알아도 될 권리야? 로또도 나중에 알고 먼저 아는 게 차이가 얼마나 큰 건데 당연히 알 권리의 핵심은 언제 아느냐야. 아유, 맞습니다. 국민은 나중에 알아도 된다는 뜻은 우리만 먼저 알겠다는 뜻이라고. 사람이 약간 상상까지 하게 되는 게 땡땡땡땡 이 언론사에 비 땡땡 혹시 청와대에서 흘린 건가 하는 이런 생각도 사람이 하게 돼요. 보니까. 그거 가지고 뭐 별로 영향이 있겠어. 아, 검사장님 옛날에 반부패 강력 계실 때도 임피니 의원인가 땡땡땡 저기 할 때 그런데 이건 아직 뽕은 아니잖아. 프로포폴이라는 것은 사실 정상적으로도 맞을 수 있는 거야. 그 횟수라는 건 여러 가지 팩트를 해봐야 문제이기 때문에 미리 다녀도 괜찮아. 채널A는 단신으로나 쓰려나? 아니, 저 후배 기자 네. 저희는 뭐 안 쓸 것 같아요. 아니 이거는 뭐 나는 그 사람 비땡땡을 아시다시피 봐줄 생각이 제일 없는 사람이긴 하지만 그걸 다 떠나서 이 이슈는 조금 파악된 다음에 갈 문제지. 그러니까 프로포폴 문제라는 게 정확하게 투약이나 이런 거 딱 나오거나 그런 게 확인되지 않으면 기소가 쉽지 않아. 경찰이 디땡땡 잡으려고 별지랄 다 했지만 아무것도 못하잖아. 그냥 그랬을 것 같다는 것과는 달라. 그리고 문제는 뽕하고는 다르다고. 뭐냐면 나오기만 하면 무조건 되는 약이 아니야. 그거는 검진 받을 때 맞는 약이잖아. 그런 기본적으로 남용했을 때 죄가 되는 거지. 그렇지 히로뽕이나 코카인 같은 식으로 딱 해서 머리카락에 나오면 딱 끝 이렇게 나오는 문제가 아니어서 그게 만만치가 않아. 수사 자체가 마약 사건 같은 경우는 항상 배우들이 이슈가 되지. 배우가 항상 이슈가 되는 사안인데 그런 사람들은 잘 봐야지. 보면 개연성이 있긴 개연성이 있어 보이지. 그런데 개연성이 있는 것하고 입증되는 것하고는 이게 프로포폴이기 때문에 바로 덜컥 물 정도는 아니야. 아, 사실 이전에 저희 씨땡땡 때 간호조무사 이런 애들이 엄청 들락날락하고 간호사들하고 그래서 저거는 보니까 그거는 직접 놔준 사람이 폭로한 게 아니고 관련자가 폭로한 것일 텐데 직접 놔준 애들의 확 무너질까? 그건 절대로 결대로 수사하면 되는 거지. 오늘 저녁 어디서 드세요? 뭐 관내 어디 잡았겠지? 아 여기는 식당이 없는 거죠. 대검같이 그런 용도의 대형 식당은 식당이 있긴
있지만 그거 하는 사람들이 대거면 규모가 크고 그런 행사가 많기 때문에 거기에서 적절한 인력이 있긴 여긴 없지. 오늘 왠지 조선일보 이런 데서 식당까지 따라와서 할 것 같아서. 안 따라와. 서울에서도 안 따라오는데 따라와서 뭐해. 아니 옆자리 앉아서 구석에서. 그런데 갑자기 총장님이 오 이렇게 할 것 같고. 아 땡땡땡 같은 애들이 하는 거지. 그런 언론사 애들이. 그런데 사무실이 되게 크네요. 다른 사무실보단 작지. 아니 비슷하나? 규격? 그 규격이 있을 텐데. 아니 서울에서 내려오면서 2시간 반이라는 게 짧다면 짧고 오래 걸린다면 오래 걸리고 이거 대전까지는 금방 온 것 같은데. 뭐 SRT? 뭐 그거야 생각이 나름이죠. 오면 좋잖아. 아 네. 아, 난 주말마다 잘 안 올라가요. 제 나이 정도 되면 반겨주지도 않아. 잘 학원 다니고 각자 바쁘거나 일상이 있어서. 갑자기 존댓말 쓰시네. 내려온 언론사도 좀 있었어요, 검사장님? 여기? 꽤 많이 왔다고 그러던데. 아니 아니 검사장님 뵈러 이렇게 여태까지. 온다고 했는데 내가 날 좀 풀리면 오라고 했어요. 추울 때 와서 뭐해. 그래도 오면 바다라도 좀 봐야지. 아유, 저희도 3월달에 3월달에 부산 바닷가에서 술 한 잔 먹으면 좋아. 바다 내려가 보면 기분도 있잖아. 아유 그렇습니다. 요즘에 뭐 신라젠 이런 거 알아보고 있는데 이게 한번 수사가 됐던 거잖아요. 라임도 그렇고. 그렇지만 의지의 문제지. 잘 하실까요? 열심히 하겠죠. 총장 계속 물론 뭐 저쪽에서 방해하려 하겠지만 인력을 많이 투입하려고 할 거고. 신라젠에 여태까지 수사했던 것에 플러스 이번에 어떤 부분을 더 이렇게. 여태까지 수사했던 것에서 제대로 아직 결과는 안 나왔죠? 예. 전체적으로 봐서 이 수사가 어느 정도 저거는 뭐냐면 사람들에게 피해를 다중으로 준 거야. 그런 사안 같은 경우는 빨리 정확하게 수사해서 피해 확산을 막을 필요도 있는 거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센 사람이 몇 명이 피해를 입은 것하고 같은 거라고. 같은 사안에 대해서 만 명이 100억을 털린 것이고 한 명이 100억을 털린 것하고 보면 만 명이 100억을 털린 게 훨씬 더 큰 사안이야. 그럼 그거에 대해서는 응분의 책임을 제대로 물어야 적어도 사회가 지금 보면 요즘 사람들 여기 사람들 하는 것 보면 별로 그런 것 안 하는 것 같아. 그게 무너진다고. 뭐냐면 뭔가 걸리거나 그랬을 때 사회가 모든 걸 다 완벽하고 공정할 수는 없어. 그런 사회는 없다고.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국민들이 볼 때 공정한 척이라도 하고 공정해 보이라고도 해야 돼. 그 뜻이 뭐냐? 일단 걸리고 가야 된다는 말이지. 걸리면 가야 된다는 말이지. 그리고 그게 뭐 여러 가지 야로가 있을 수는 있지만 적어도 걸렸을 때 아니 그럴 수도 있지 하고 성내는 식으로 나오면 안 되거든. 그렇게 되면 이거 정글의 법칙으로 가요. 그냥 힘이 크기에 따라서 내가 받을 위험성이 아주 현격하게 그것도 게다가 실제 그런 면이 있지만 그게 공개적으로 공식화되면 안 되는 거거든. 뇌물을 받았으면 일단 걸리면 속으로는 안 그렇게 생각하더라도 미안하다 하거나 안 그러면 걸리면 잠깐 빠져야 돼. 아, 네. 그런데 너 한번 입증할 수 있어? 이 땡땡이 입증할 수 있겠냐? 야 땡땡땡 아니야. 그런 워딩 봤어? 공적 지위에 있는 사람이 입증할 수 있겠습니까? 라니 아니 그거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건 당연해. 그건 방어니까 언론에 대고 입증할 수 있겠어? 검찰이? 라고 하는 거 봤어? 내가 안 했다가가 아니라 입증할 수 있겠어? 야 이거는 땡땡땡이야. 뭐 이 워딩은 다른 것보다 야 이 사람들 참. 아, 이번에 제일 충격적이었던 게 그거랑 F땡땡이 공수처도 얘기했는데 윤석열부터 아니 아무리 지가 속으로 그 생각을 하고 있어도 그거를 그렇게 얘기하는 거는. 그런 애들이 지금 이걸 주도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막장으로 하는 거야. 이게 도움이 되겠어? 여당은 별로 안 좋아할 것 같은데. 아니 A땡땡 장관도 여당이 안 좋은 일만 하는 것 같은데. 네, 당연하지. 그분은 항상 자기가 속한 조직에 그런 짓을 하잖아. 그래왔잖아. 우리는 신나 있지. 매번 그게 아니면 어디 언감생신. 아, 그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법무부도 그렇고 기자들도 생각하는 게 사실 신라젠도 서민 다중 피해도 중요하지만 결국 유시민 꼴보기 싫으니까
많은 기자들도 유시민 언제 저거 저기 될까 그 생각을 많이 하는 거잖아요. 유시민 씨가 어디서 뭘 했는지 나는 전혀 모르니 그런 정치인이라든가 그 사람 정치인도 아닌데 뭐 정치인 수사도 아니고 뭐. 결국에는 강연 같은 거 한 번 할 때 한 3천만 원씩 주고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을 한 번에 한 번 아 옛날에 한번 보니까 웃긴 게 채널A가 그런 영상이 협찬 영상으로 VIK를 하여튼 금융범죄를 정확하게 규명하는 게 중요해. 그게 우선이야. 아 이건 뭐야. 분권형 형사사법 절차. 아, 뭔 보도자료를 또 냈어? 분권형 형사사법 절차. 아우. 뭔 소리니까 뭔 소리야 진짜. 아니, 삼성전자 커뮤니케이션 팀에서 입장을 냈대요. 올릴까요? 법조팀 방에다가 빗땡 예. 아 빗땡땡 후배 기자가 네 아니, 올려 보도자료 있는 중 중립성과 객관성 논란이 많았고 증거와 법리의 문제가 제기되는 무죄가 선고된 사례가 적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렇게 나오는 거지. 프로포폴을 많이 맞았을 텐데 저렇게 나와버리면 입증하기 적절치 않아. 아 프로포폴도 프로포폴이지만 분권형 형사사법 절차. 뭔 땡땡땡이야. 아, 이건 읽으면 읽을수록 문단 문단별 다. 아, 나 안 읽을래. 읽어서 재밌는 거 있으면 알려줘. 읽을 필요도 없어. 아니 여러 명이 보내주는데. 전임 검찰총장 얘기하는 건 좀 그렇다. 땡땡땡 이거 아마 욕인 것 같습니다. 네. 지 땡땡 이것도 욕인 것 같아요. 네. 지 하라 그래. 네. 전임 대통령하고 하던가 아니 그렇게 나오는 게 에이 땡땡만 신난 거야. 아니 해보고 싶은 거 머릿속에 떠오르는 거 다 해보는 것 같은데. 자기 머릿속에 떠오르겠어? H 땡땡 F 땡땡이지 무슨 소리야. 이게 그러면 갑자기 A땡땡에 갑자기 들어오자마자 인사를 어떻게 콕콕 집어내. 당연히 저쪽이지. I땡땡이 참 잘 보는 것 같아요. 외부에서 있으면서도 글 쓰는 거 보면 꼭두각시에 불과하다고. 꼭두각시지 뭐. 자기는 그냥 신문에 얼굴 자기만 나오면 되는 거야. 준비 안 된 상태에서 막 짓거려 버리잖아. 말이 안 되는 소리를 하잖아. 거의 무슨 뭐 1800년대 후반 같은 말을 하잖아. 지가 되게 멋있는 줄 알아. 이러다가 진짜 정권 바뀌면 아니, 너무 긴데 이거. 아, 어떡하려고 이제 그래가지고요. 그러니까 네. 지금 여기까지 보시면 여러분 너무, 너무 예. 길죠. 이제 예. 거의 끝으로 갈게요. 예. 그러니까 이게 이제 중요한 여기서부터 읽어볼게요. 네. 네. 일단은 신라젠을 수사를 해도 서민 이런 거 위주로 가고 유명인은 나중에 나오지 않겠습니까? 유명인은? 유시민은 한 월말쯤에 어디 출국하겠죠? 이렇게 연구하겠다면서? 관심 없어. 그런 그 사람 미천 드러난 지 오래됐잖아. 그 1년 전쯤 이맘때쯤과 지금의 유시민의 위상이나 말의 무게를 비교해봐. 지금은 뭐 그냥 누구나 오땡땡 수준이죠. 뭐 땡, 오땡땡보다 아래 아니야? 사실 저희가 요즘 피땡땡 후배 기자를 특히 시키는 게 성공률이 낮긴 하지만 그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신라젠 수사는 수사대로 따라가되 너는 유시민만 좀 찾아라 후배 기자 시민 수사를 위해서 이철 아파트 찾아다니고 그러는데 그런 건 해볼 만하지. 어차피 유시민도 지가 불었잖아. 나올 것 같으니까 먼저 지가 불기 시작하잖아. 아 이철 큐땡땡 알땡땡 제가 사실 교도소에 편지도 썼거든요. 당신 어차피 쟤네들 너 다 버릴 것이고 그런 거 하다가 한번 걸리면 되지. 14.5년이면 너 출소하면 8순이다. 후배 기자 가족부터 찾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집을 보니까 옛날에 양주, 의정부 이쪽에다가 막 10개씩 사고 이랬는데 지금 다 팔고 와이프만 찾아와도 될 텐데. 어디 계신 거예요 지금은? 어디서 진치고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일단 구치소로는 편지를... 아니 지금 말이야? 지금 여기? 아 지금이요? 저 방금 도착해서 방금 왔으니까 뭐 근처 카페나 어디 있겠죠? 내가 이제 좀 가야 해서 뭐가 있다는 거죠 진짜. 아니 이게 뭐야 뭐라고 우리가 다 읽어봐요 좀 뭐 아니 우리가 지금... 너무 시간 낭비로 읽었네. 아니요 이걸 읽어야 돼. 왜냐면 진술 아니야 이게 정황이 여러분 보세요. 뭐냐면 이 내용은 전 진술 분석을 그래도 한 학기 공부한 네. 입장으로
기자들은 이 기자는 보니까 제가 연기도 했지만 네. 이 기자는 되게 소심하고 특종은 내고 싶고 소심하고 법조 기자들은 항상 이 검사나 이런 사람과 잘 지내야 돼요. 아니 그래야, 왜냐면 그래야 네, 뭘 소스라도 하나라도 소스라도 물어오니까요. 그러면서 막 눈치 보면서 이런 거 물어보는 거고 계속 이 사람의 의중은 유시민이에요. 유시민 하나 터트려서 특종 먹어야 되겠는데 네. 이런저런 정황을 보니까 유시민 VIKA에서 강연 영상 있거든요. 네. 강연 료만 링크하면 이거 대박이다 해서 이철이 알거든요. 그러니까 이철한테 교도소 편지 쓰고 이 사람은 취재 기자로서의 네. 많은 활동 등을 통해서 이번에 특종 하나 내고 싶은 겁니다. 그리고 한동훈 검사는 이 기자 좀 피곤한 거예요. 제가 볼 때는. 네. 근데 관리는 해야 되고 그냥 바닷가 오면 한번 봐. 그래. 뭐 이러면서 하다 또 존댓말도 썼다가 저 아니 이건 취재처 예. 다 해요. 아유 당연하죠. 그러니까 이게 검찰청이든 뭐 경찰청이든 뭐 어디든 다 기자와 이렇게 하는 네. 그냥 뭐 이러면서 뭐 하나 걸리려고 그러는데 그쵸. 한동 그 뭐야 지검장도 그냥 이례적으로 네. 이례적인 뭐. 얘기하고 또 알려줄 건 알려주지만 더 가면 관심 의례적 이례적이 아니라 예, 의례적이고 관심 없다라는 얘기 계속하죠. 유시민에 네. 대해서도 관심이 없어. 이미 정치인도 아닌 사람이고 이미 그게 어 진짜 킬입니다. 이미 뭐 관심도 없고 중요한 사람도 아닌데 근데 기자들이요. 저도 저한테도 별거 아닌 저한테도 기자들이 계속 연락 와서 이렇게 한 시간씩 통하는 기자들이 있어요. 뭐 하나 알아내려고. 아 근데 피곤해 죽겠어요. 조성은 때 또 당내 청년 문제 있을 때 뭐 저 애기랑 놀고 있는데 내가 나중엔 승질 나서 기자들한테 아니 쓸데없는 얘기 좀 묻지 말라고 좀 중요하고 주력인 사안을 좀 물어봐라. 너 공부 안 해? 너 서울대 나왔다면서 왜 그래? 제가 이랬어요. 미안하지만 어떤 기자한테 아 정치는 하나도 모르겠어요 이래. 그래서 너 그럼 정치부 기자 하면 안 돼. 정치를 하나도 몰라. 내가 보니까 지금 2년을 해도 하나도 몰라 이러는데 이런 정황들이 뭐냐면 기자는 계속 하나라도 더 알아내고 그러려고 이제 애쓰는 과정이고 아무 문제가 없는데 무슨 뭐. 검언유착이 뭐가 있습니까? 추미애는 뭘 잡았다고 그 MBC, KBS는 뭘 던졌다고 이번에 진짜 엉망진창 검언유착에 대해 잘 모르는 분들이 계신데 아이고, 그러니까 한동훈 검사하고 네. 채널A 기자가 유착을 해서 유시민을 잡으려고 네. 공모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전문을 읽어보니까 공모를 커녕 기자는 어떻게든지 뭘 캐내려고 그러고 네. 한동훈 검사는 그냥 그래도 기자니까 네. 담당 기자니까 그냥 또 뭐 대답 안 해주기 위해서 그냥 귀찮아서 자꾸 듣고 있는데 유시민에 대해서 오히려 관심이 없는 그러니까.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그 한마디가 아까 뭐 그럼 그건 해보든가 그건 의미가 있겠네. 그거는 판단을 해준 거예요. 그렇죠. 하도 물어보니까 이 정황상에 이 정도 통하면 한 시간 통화했을 거거든요. 아니면 같이 KBS가 네. 그 사과 방송 내놓을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걸로 딱 끝났어요. 자기들이 사과 방송 했으면 구린 건 KBS고 이게, 예. 채널A 기자와 한동훈 검사는 유착이 아니고 네. 저들이 잘못했으니까 지금 정정보도 내면서 사과했는데 그러면 누가 잘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 검언 유착이라고 아유. 뒤집어 씌운 사람들이 잘못한 거예요. 아유, 맞습니다. 결론 나죠. 뭐 지들이. 네, 이렇게 결론들이 밝혀져요. 이게 이거 사위도 안 될 인간들인데 KBS, MBC 너무 창피하고요. 제가 이런 MBC 기자들을 전에 활동했던 우파 기자들이 지금 창고에 있는 기자들이 있어요. 네. 기자들하고 제가 저녁을 한번 먹은 적이 있는데 그 기자분들이 하는 얘기가 지금 왜 KBS, MBC가 이렇게밖에 못하는가는요. 그들이 지금 경험이 없고요. 전에 이 모든 팀이 있잖아요. 네. 그러면 그 인수인계가 있습니다. 근데 네. 그 전 이 정권 10년 안에 아주 열심히 했던 MBC, KBS 기자들을 지금 아주 하찮게 취급하기 네. 때문에 번호도 다 못 넘겨받았대요. 네. 그리고 실력이 없으니까 자꾸 엉뚱한 보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KBS, MBC는 이번에 너무 창피해졌고 추미애는 이제 탄핵각이 나오네요. 네. 쓸 때 그 본인 웃고 있고 근데 반대로 이번에 이제 조명이 된 게 조선일보, 중앙일보가 이제 부정선거 기사를 쓰기 시작했거든요. 네. 네. 그래서 오히려 지금 대비가 되고 있다. 이렇게 해서 네. 오늘 악역에 네. 네 3위. 아유, 이렇게 길게 할 것도 아니었지만. 네. 읽느라고 10만 번. 네. 그래도 여러분 정황을 봐야 됩니다. 아유, 누가 누구를 소개했나요? 안 나옵니다. 안 나옵니다. 하나도 안 나오는 걸 갖다 읽었어요. 하나도 안 나옵니다. 시간 낭비했네. 여러분들의 고충을 KBS, MBC 이것들 때문에 내가 시간 낭비했어요. 여러분들의 고충을 네. 박사님과 제가 연기를 네, 해봤습니다. 예, 추미애 그래서 근데 추미애 또 엉뚱한 말 하나 있어요. 이거 하나 언급하고 갈게요. 네. 서울 집값 문제를 문재인 정부라고 갑자기 바꿀 수는 없을 것입니다. 네. 박정희의 이들의 모든
순간에 이 웃음 보세요. 아우 무서워요. 박정희 개발 독재와 부패 권력에 재벌이 유착해서 땅 장사를 하고 금융권을 끌어들였다고. 네. 7월 18일. 아빠 이제 김현미. 아우 예. 정말 네. 이런 쓸데없는 여자. 네.